너무 커, 나 가렸잖아. 피지컬 100에서 제일 잘생긴 출연자를 소개할게요. 아니, 제일 예쁜 것까지 포함해도 이분이에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실제로 봤을 때 으뜸이가 너무 예뻐가지고 놀랬어요. 아, 계속 영상으로 볼 때는 고만고만했거든요. 실물 터지더라고. 좀 깜짝 놀랐어요. 아, 실물 되게 예쁘구나. 아, 근데 이쪽한테 미모가 밀려요. 그래서 좀 자존심 상해요. 언제까지 예쁘실 거예요? 조금만 더 해볼게요. 아빠! 아니, 일단이 뭐야? 촬영하고 있어요. 아, 우리 채널에도 인사해줄래요? 아,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일단 쌍둥이 등려 축하드립니다. 아, 마음이 무거워 지금. 네. 보통 일이 아니야 이게 지금. 장난 아니죠? 넌 천천히. 조만간에 저희 채널에 또 오실 거기 때문에 그때 더 많은 토크를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네, 재밌게 시청하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하고 있는 뻘컵이라고 합니다. 렛츠기릿. 이거 나눠준 옷 입고 하키 티셔츠 입고 올라 했는데 100명이 다 저거 입고 오면은 뭔가 가오가 안 살잖아요. 그래서 가오 잡아야 되니까 우리 가방 3년도니까 여러분들이 23억씩만 버시고 저는 230억만 벌겠습니다. 지금 뒤에서 챌린지를 하고 있는데 매달리기 한대요. 해볼까? 해볼까? 아이고, 우리 회사 워크숍 때 1분 30초 버텼거든? 손이 미끄러워. 뭐가 있다? 아, 이거 보틀하고 가방하고 손목보호대하고 티셔츠. 살랑다. 아니, 아니 화질이 좋은데? 남산이가 행복하는 거. 진짜? 진짜 진심이에요. 1, 2화 시청한다고 하니까 재밌게 보고 올게요. 뮤지컬 배우 정한샘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한샘이는 특기가 얼굴. 장점도 얼굴. 열심히 했는데 결과는 뭐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저 열심히 했잖아요. 2019년도에 스트롬에 대해서 우승한 조진영이라고 합니다. 얼른 체중 복귀하세요. 네가 준 것 때문에 빠졌잖아. 꼬박꼬박 보니까 살이 빠지네요 지금. 와, 이 특기 이렇게 빠지면 안 되는데. 아니 근데 진짜 턱이 날렵해졌어. 내가 한 5kg 빠지면 되대. 여기서 한 5kg도 빠지잖아. 그럼 모델 때. 내가 원래 모델가 나왔잖아. 진짜요? 저 모델가 나왔어. 근데 오빠 다리가 길어. 유튜브 크리에이터 호주 타자입니다. 일단 예, 질문 있어요. 에? 질문. 아니 네. 갑자기 각잡고 하니까 얘 약간 센, 약간 멋있는 척하는 것 같아. 아니 긴장. 네, 멋있는 척이 아니라 이 긴장도가 되게 높은 친구예요. 다음에 누나 채널에 아. 출연할게요. 누가 더 이쁜지 봐주세요. 아. 안녕하세요, 27살 빵맥스라고 합니다. 아. 내 얼굴 여기 보자 얼굴. 마팔하고 나서 친구들한테 인기가 너무 많이 나왔었어요. 어떻게 심으뜸이랑 마팔했냐고. 누나가 앞으로도 종종 인스타에 가서 댓글 많이 달아줄게요. 누나 거짓말하면 안 돼요. 크로스피터 서하연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만나면 자꾸 안기게 되는 마성의 여자예요. 최근에 스쿼트 몇 드셨죠? 250파운드. 그러면 한 130kg 되나요? 네, 한 130kg 됩니다. 네. 130kg를 껌으로 드는 여자예요. 안녕하세요, 보디빌더 김광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아름입니다. 강민이가 이렇게 가만히 서 있어도 유산소거든요? 그래서 지금 벌써 땀나요. 이렇게 서 있는 게 힘든데. 그치? 네. 강민이가 실제로 촬영장에서 안 서 있어요. 그냥 누워 있어요. 뭘 하기만 하면 땀 흘려가지고 제가 가서 걱정해줬어요. 괜찮냐고. 아 맞아요. 그때 뭐 땀 닦아주진 않았지만. 닦아줄 순 없잖아. 나도 유부녀인데. 되게 위로해줘서 되게 감사했습니다. 새해 소원을 하나씩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피지컬 100 대박 났으면. 대박 나서 저도 대박 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름이는요? 우리 모두 대박 나고 건강하자. 아, 둘 다 되게 착하다. 1, 2화를 봤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편집이랑 몰입감이 너무 좋아서 일단 1, 2화를 보신 분들은 이게 끝날 때까지 계속 기다림이 있을 것 같아요. 피지컬 100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